이제 뭐 형편 없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1년은 고생해야 돼요. 그러면 사건 분석 팁 하나만 네. 대단한 이거 워낙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지금 뭐 워낙 어렵죠. 이게 어렵게 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그전부터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또 직격탄만큼 거기에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지금 국제정세 때문에 다들 주머니가 뭐 어려우니까 또 돈 안 쓰고 이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 텐데 현장에서 7개나 경영하시니까 그걸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2023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현장에서 느끼는 전망은. 지금 현재 네. 소자본이다 식당하는 거는 그렇게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료값이 다 올랐어요. 아, 원재료값이 올랐고. 네, 그래가지고 인건비 오르죠. 재료값 오르죠. 그러니까 실수익이 아주 뭐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본으로 장사를 하실 분들이 뭐 누구나 다 금방 될 것 같지만 네. 그 쉽지 않아요. 정말 특히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 업종 무슨 여기도 전문가가 되려면 거기 가서 숨죽이면서 1년은 고생해야 돼요. 아, 1년.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로 안전하게 창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1년을 준비하는 네. 것 같다. 그냥 프랜차이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프랜차이즈에서는 며칠 기술을 가르치고 나서 그것도 오픈하는 날 와서 한 2, 3일 가르쳐주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인테리어에서 뭐 여기저기서. 이미 다 남겼죠. 그렇죠. 직기금 하고 다 남겼어요. 나머지는 저 우리 소상공인 목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른 데 가서 다른 업종 가서 많이 좀 배우시라 이거야. 책 거기에 대한 책도 아,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을 한다 그래서 치킨집만 보지 말고 네. 갈비집도 가보고 네네. 불고기집도 가보고 네. 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상권 분석되고 입지도 보고 여기가 정말 상권이 어느 정도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상권 분석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다른 못 하시겠지만 네. 딱 하나만. 상권 분석은 일단 상권이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몇 그 1급지는 관리금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1급지 2급지는 누가 매기나요? 그래도 대략 보면 나와 있죠. 아. 그 반 역전에서 몇 미터까지 1급지 아. 몇 미터까지는 2급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로 뭐 역전이냐 다 역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주안역 부평역 이런 데 1급지로 보죠. 네. 또 여기도 이제 홍대 같은데 네. 끝내주죠. 이런 데가 1급지예요. 그렇죠. 2급지는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진데 한 뭐 한 3,400m 떨어진데. 근데 1급지 가기엔 돈이 없고. 네. 그럼 5급지로 가면 거긴 사람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3,4급지에 가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아. 네. 특히 요새 뭐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아. 근데 카페 가서 유행이라서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도 카페 해봤어요. 아, 카페도 하셨어요? 네, 카페도 해봤는데. 저는 성공했습니다. 카페에서. 왜 성공을 했냐. 인테리어를 그냥 책장에 만들었어요. 책장. 아, 책장도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고 없으면 중고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 갖다 책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책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나이 먹은 분들도 책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일단 책이 많으면 기분이 좋죠. 내가 앉아만 있어도 뭔가 지식이. 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인테리어를 네네. 그런 아이디어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아 제가 다 했죠. 네. 대단한 이거 워낙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사건 분석 네. 서두르지 마라라는 네. 부분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2023년 우리 김종대 대표님은 이제 말고기 집을 하실 예정이신데 네. 아 그거 말고 뭐 이런 프랜차이즈 쪽 말고 개인적인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내가 글쎄 지금 현재 나이를 먹고 그래서 네. 좀 자꾸 자식들이나 집사람이 자꾸 이제 막 야단을 치니까 네. 좀 쉬라고 눈치 자꾸 봐요 제가 해도 그 어제도 그 말고기 전 제가 그냥 나이들 나가지고 그냥 근데도 전 귀엽고 해요 하시겠죠 네. 왜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사람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벌어서 내가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쓸데없는 또 자기들이 써 네. 내 돈 다 뺏어가면서 그러는 거야. 또 손자 손녀들 오면 예, 용돈 예. 주고 옷 사주는 것도 내 돈 막 쓰는 거예요. 네. 자기들 안 사줘요. 네. 그런데도 또 이런 때는
너무 나이 먹었으니까 힘드니까 네. 이제 편안하게 여생 보내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돼요. 네. 마음은 이팔 청춘이 아직도. 그래서 해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딱 목표가 이제 꽂히셨고요. 네. 분명히 전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왜 남과 다른 시선으로 하지만 꼼꼼하게 점검하시잖아요. 아까도 네. 중국집 얘기했을 때 말만 믿지 않고 포스를 딱 찍어보고 네. 아니네 바로 접어버리는 그러면요. 그런 치밀함 꼼꼼함이 있으시니까 그게 저는 성장기에 봐서 이제 쇠퇴기에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쇠퇴기에 오면 다음 메뉴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리허설에 그 뭐 맛도 보고 막 주변 사람도 오라서 먹어도 보고 됐다 해야지 쇠퇴기가 왔을 때 사업하면 늦은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안 보이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면. 그렇죠. 그것만 보게 되는데 주변을 다 둘러보시고 꼼꼼히 따지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토끼해, 검은 토끼해잖아요. 토끼라는 게 그 찾아보니까 세 개의 굴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비를 해놓는 거죠. 여기에서 그 뭐가 있을 것 같으면 일로 튀고 저로 튀고 그래서 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우리 김종대 대표님도 그런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김종대 대표님을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네요. 불러만 주십시오. 뭐 정말 네. 원장님께 뭐 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네. 아무 때 그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갖고 계신 노하우를 네. 좀 풀어서 네. 우리 소상공인들을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김종대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싶으면 어디 경희대로 가면 되나요? 경희대 와서 네.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월요일하고 토요일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대학생들. 참 제가 네네네. 꿈만 같죠. 이 나이에 대학에 강의되는 게. 하긴. 네. 정말. 50대에 중졸이었는데 네. 고등학교를 가셨던 그때만 해도 아마 내가 대학 교수가 됐다라는 생각은. 꿈이죠 꿈. 꿈. 근데 네. 그걸 이루셨네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네. 제가 핸드폰에도 꿈을 이룬 사나이에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종대 대표님 오늘 뭐 어렸을 때 고생한 얘기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뭐 얘기만 하면 눈물 난다고 그러셔갖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저는 아마 그러고 싶어요. 김종대 대표님이 본인의 어떤 꿈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좀 자서전 좀 쓰시고 네. 또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네. 시간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자서전 나오게 되면 많이 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바쁘신데 이게 또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